자, 기술직 이민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기술을 가진 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FST는 캐나다에서 선호하는 직업에 숙련된 기능 기술직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민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들보다 좀 더 낮은 점수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학력, 경력 또는 영어 점수가 높지 않아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졸업했거나 영어 점수가 높지 않거나 캐나다에 1년 경력이 아직 없는 사람들도 FST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솔깃하시죠? 자, 그렇다면 FST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용 요건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이 경력입니다. 최근 5년 안에 2년 동안의 풀타임으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2년의 경력은 아무 경력이나 되냐? 아니죠. 6가지 특정 직군으로만 쌓은 경력이 인정이 되고 꼭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 풀타임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 30시간 이상씩 일을 한 경력만 풀타임으로 취급이 되며, 혹여나 30시간씩 일 안 했을 경우에는 1560시간을 채우면 1년의 풀타임과 같은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FST로 들어갈 수 있는 6가지 직종 중에는 저희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직종이 요리사, 제빵사, 아니면 정육사 또는 타일시공 쪽으로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직종들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NOC 코드 앞자리가 72 또는 73, 82, 92, 632, 633으로 시작이 되는 직군들이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72땡땡 끝나거나 73땡땡으로 끝나는 직군들 또는 633땡 이렇게 끝나는 네 자리의 직군들이면 어느 직군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NOC 코드가 뭔지 모르신다면 이쪽 영상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캐나다 영주권을 위한 모든 이민 프로그램은 꼭 월급이나 연봉을 받고 일한 경력이어야 하며, 또 경력 증명서로 추후에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조건, 언어 점수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른 익스프레스 엔트리 영어 점수들보다 현재의 낮은 영어 점수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피킹과 리스닝 부분에서는 CLB 5점을 맞춰야 되지만 라이팅과 리딩 부분에서는 CLB를 4점만 맞춰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조건입니다. LMI 또는 관련 종사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합니다. LMI를 소지한 경우에는 LMI가 유효해야 되거나 이 LMI를 통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으면은 이 조건을 부합시키고, 만약에 내가 LMI가 없다 하더라도 이 일에 종사하기 위한 주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면은 이 또한 LMI가 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FST는 말 그대로 기술만을 원하는 이민 방법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어도 해외 또는 캐나다 경력이 많은 분들이라면은 신청을 해볼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FST 조건을 마쳤다면 이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정식 등록을 하고 신청할 때입니다. 신청 순서는 첫 번째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을 만들고 풀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풀에 등록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때가 되거나 점수가 되면은 인비테이션, 즉 초청권을 받고, 이 초청권을 받은 후에 60일 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얘기하는 FST 평균 수속기간은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각 신청자의 요건에 따라 수속기간은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FST는 다른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과 다르게 1년에 딱 두 번만 랜덤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월과 11월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꼭 이때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9월에도 나왔고 이번 연도는 10월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점을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영주권, 즉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 안에 등록을 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선발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FST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이 FST 정리 끝!